삼신 할머니가 나왔대. 삼신 할머니인데 니네 둘이 결혼할 거야 이랬대요. 아 이게 수작인 거야. 삼신 할머니 몽타주를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여기다 명찰차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원 씨 아버님께서 경환 씨가 저 윤정 씨랑 사귀어요 이야기하기 3일 전에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렸대요, 꿈에서. 아, 아버님 와. 안녕하세요. 그랬나 봐요. 이야, 이야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쪽 꿈에는 삼신 할머니 출연하시고 장윤정 씨 가시고 이쪽 텔레비전에는 안 조용한 씨 나오시고 이러니 뭐 안 빼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인연이. 아까 아버님 말씀도 하셨지만 아버님도 사랑 얘기 잘 안 하신다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윤정 씨도 진짜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선이 굵고. 근데 어떻게 도경환 씨 앞에서는 그래도 이제 애교도 좀 부리고 그렇게 하시죠? 전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예요 정말 딱. 그래서 애교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딱 요래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만 제 음색 때문에 네, 지금 말할 때도 이렇게 약간 콧소리가 나서 이렇게 앵앵거리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요. 못 그래요. 그래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제 저한테 셀카를 찍어달라. 저는 셀카를 태어나서 처음 찍은 것 같아요. 성격이. 난 여자들 왜 이거 왜 안 줘? 바람을 넣어 입에다. 입 그냥 애매하고 막 얼굴 반은 가리고 막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아니 거울 보면 되지 왜 그걸 찍어놨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경환 씨가 셀카를 하나 찍어서 달라.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나? 그랬더니 윙크를 해달래요. 어머. 근데 제가 윙크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찍어서 눈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환 씨 이야기를 하면 웃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예전 성격 같았으면 누가 동영환 씨 얘기라도 아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을 텐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새거든요 웃음이. 흘러 넘쳐서 새는 거 있죠 왜. 좋은데 막 이렇게 누가 툭 쳐서 새는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 정도는 있는데 네.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서부터 저는 항상 대장 같은 네네. 역할을 했었어요. 여장부 스타일이시구나 진짜. 그 여학교마다 계시는 바바리맨들. 아 바바리맨들. 아, 예. 저희 학교에는 그분이 이제 별명이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그 이런 브라운색의 그 버버리 코트를 정말 입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앞으로 오픈하고 달리니까 이렇게 독수리 누가 봐도 독수리 독수리 외국인처럼 이렇게 앞으로 오픈을 하고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달려요. 네. 그러면 2, 3층에서 볼 땐 그냥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수리였는데 그분이 이제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죠 여학생들이니까. 근데 제가 1학년 때만 해도 저도 같이 어머어머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도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네. 2학년 때부터 가서 이제 제가 슬슬 접근을 시도를 했죠. 뭐 어떻게 접근을 해요? 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야. 오토바이한테 가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여미시고. 여미시고.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 아니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막 화도 내고 저한테 그러더니 이제 여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못하고 남자 선생님이 오면 독수리 달려버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달리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아서 그래도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세우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밥은 먹었니? 뭐 이렇게 그래 이제 밥 좀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자.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보자. 그랬죠.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슬슬. 어느 날은 막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고 그랬었어. 진짜 막 참. 그러지 말아라. 정말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음료수도 좀 사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랬더니 그 마음이 어머.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여학교로 갔다 해서 중학교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그 장윤정 씨가 좀 이렇게 그 어떤 남성적인 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대장부 같은. 어, 예. 좀 그런 느낌이.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그런지 도경환 씨가 그렇게 애교를 부리신다면서요. 제가 없으니까. 도경환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내 가슴에 기대어 쉬어라. 어머나.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배려하며 살겠다. 이거 거의 옛날에 제 손발 오그라드는 어록 수준이거든요. 전 이제 멀리하기로 했는데.
늘 저렇게 얘기를 해요. 아, 스페셜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뭐가 장난 아니에요? 멘트가.